안녕하십니까. 스바 천기도 천일법문 제 116회차 서일보입니다. 사여 증종 치도 불가니요. 이제 사인 자기 불자니라나. 우후. 사람이 만일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또 도의 뜻을 두어서 인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라네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말 아미타불 공기대 축원 부분에서 부처님께 다짐드린 탄백의 소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75페이지 지장청, 즉 지장보살 불공기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선 지장청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장보살과 그의 권속을 청해서 불공을 올리고 지장보살의 법문을 청해 듣는 의식이지요. 지장보살은 달리 지지보살, 또 묘당보살 또는 무변심보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대승, 대집, 지장 십륜경, 또 지장보살 본원경, 또 점찰선악, 업보경 등에 설해주고 있는 보살이죠. 지장보살은요, 옛날 세자 제왕 열애시에 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살던 여인이었다 그러지요. 1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지옥에 들어갔는데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생들을 보고 내가 지옥 중생을 다 건지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소원을 세워서 지금도 지옥 문전을 돌아다니면서 불량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라고 하죠. 한편 이제 어머니를 지도하러 천상의 도리천에 올라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같은 여자이면서도 세세생생 발원하여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호하고 있는 지장보살을 불러서 지장보살의 위대한 원력을 어머니께 소개를 해요. 뭐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자식인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법문을 하기가 마땅하지 않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불러서 지장보살의 훌륭함을 어머니께 소개를 하고 그 지장보살을 통해서 결국 어머니를 구제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지장보살에게 부촉을 내려주죠. 지장보살이여, 미래일체 중생들이 불법 가운데 털끝만한 선근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버리지 말고 구원을 해라. 그대의 원력이면 능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선근을 점점 늘어나게 할 것이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설사 악업 중생이 악도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옥 문전에 이렇게 마음을 돌려주도록 해라. 삼계는 불난집과 같다. 끝없는 중생들이 불 속에서 악업을 지 악도에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 지장보살이여, 절대로 버리지 말고 자식과 같이 구호를 해라 라고 위촉을 했지. 지장보살은요, 부처님의 간절한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는 미래 중생의 불법 가운데 한 가지 선행이라도 하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장보살은 머리를 기르고 찬란한 복장을 한 그런 대승보살이 아니라 머리를 삭발하거나 가운형 두건, 뭐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촌에서 옛날에 수건 쓰고 하지 않아요? 그런 수건을 쓰고 있는, 또 지장이라는 것은 땅짓자 장엄할 장자라, 땅이 갖추고 있는 그런 위덕을 갖춘 분이다라고 해서 두건을 쓰고 있는 그런 니승의 성문상이죠. 이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대승보살상도 중요하지만 바로 성문 연각 등의 출가사문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가사를 입고 연꽃을 들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나 지혜를 상징하는 보배구슬을 들고 있는 형상의 경우가 많지. 지장보살의 책물을 보면요, 지장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임멸하신 후 도솔천 내원궁 2000년,
또 사바세계 이게 56억 7천만 년인데 그 뒤에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실 때까지 사후세계, 미래세계가 아닌 여러분들 다 뭐 죽은 뒤에 업장소멸, 뭐 내세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옥아귀 축생, 인수라천 등 육도윤회 현실세계에 머물러 중생을 구제하도록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으신 분이.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다 건지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중생 제도의 맹세가 누구보다도 장하고 위대해서 대원 본전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장대한 원력의 힘으로 어디든지 찾아가서 중생들을 구원하는 분이다. 지장보살님께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빌고 매달리고 구걸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지장보살 대원 본전의 뜻을 새겨서 지장보살과 같은 중생구제 실천행을 봉양하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천일교도 천일법문 제11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